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금일도 여러분에게 더 재미있는 영상을 제공해 드리기 위해서 비록 학고 유튜버지만 최선을 다하는 책사입니다. 최모 삼촌지교다. 제목에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최민정 선수의 어머님이 최민정 선수가 금메달을 따고 세계에서 지금 월드 클래스죠. 월드 명실상부한 월드 넘버원, 월드 넘버원 선수로 만들기 위해서 7번을 이사를 다녔다. 와, 개인 지도 코치를 따라서, 개인 지도 코치가 직장을 옮기면 또 근처로 이사를 가고 이런 식으로 7번이나 이사를 다녔다. 말이 이게 쉬운 일이지, 솔직히. 얼마나 이제 피곤하고 힘든 일이겠습니까? 책사도 이제 이사를 다녀봐서 아는데, 살면서 한 3, 4번 이사를 가도 그게 이제 되게 피곤하고 이제 힘든 일이었는데, 7번, 어릴 때부터, 애가 어릴 때부터, 어머님이시기 때문에 또 자녀 양육도 해야 되고 손이 많이 가잖아요. 어릴 때일수록 또뭐 자녀들 손이 많이 가잖아요. 그런데도 그것까지 다 하시면서 7번을 이사를 다니셨다. 그래서 저는 이걸 보면서 생각한 게 챔피언 선수의 뒤에는 챔피언 어머니가 있지 않는가. 이런 식으로 굉장히 생각을 많이 하게 됐죠. 그리고 심석희 선수와의 논란이 지금 굉장히 많이 있죠. 최민정 선수 논란에 대해서도 최민정 선수는 이런 이제 어머니의 헌신 속에서 사랑을 많이 받고 자라서 그런지 처음에 이제 굉장히 관대하게 용서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죠. 이 정도 부상은 실제 그 충돌로 인해서 부상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정도 부상은 큰 부상은 아니다. 이렇게 이제 굉장히 뭐 대인배의 요즘에 유행하는 뭐 인터넷 유행어로는 대인배의 모습을 보였다.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었죠. 그러나 카톡이 여러 가지 조사 과정 중에서 카톡이 복구가 되었다고 하네요. 그게 이게 큰 사건으로 지금 번졌잖아요. 앞에 심석희 선수와 모 코치와의 이런 문제도 생겨서 모 코치는 지금 사법적으로 처벌을 받고 이러니까 여러 가지 증거 같은 거를 확실히 확보하기 위해서 지어진 이제 카톡을 복구했다거나 카톡을 확인하는 이런 작업이 법적으로 법적 절차에 의해서 진행이 되었겠죠. 그렇게 이제 진행이 된 모양입니다. 거기서 이제 나왔기 때문에 지금 이런 문제들이 이제 불거진 거죠. 최민정 선수 같은 경우는 뭐 알았는지 몰랐는지 모르겠지만 일단 뭐좀 그래도 관대하게 넘어가 주려고 그렇게 이제 대인배의 풍모를 보였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바는 항상 빛나는 사람들은 그 뒤에는 희생하는 분이 누군가가 주변에 있음을 잊지 않아야 하고, 예. 그리고 이제 누군가 한명 빛나는 챔피언은 당연히 이제 뭐그 사람도 챔피언이겠지만 그 사람 뒤에서 묵묵히 뒷바라지를 오랫동안 헌신적으로 해준 사람 역시도 챔피언이 아닌가. 예, 책사는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안타까운 지금의 파벌 싸움, 실력보다 파벌이 앞서는 이런 우리나라가 쇼트트랙에서는 최강이지, 최강 국가인데도 왜 이런지 모르겠어. 항상 나가면은 뭐 금메달 많이 따고, 세계 신기록도 많이 세우고, 이런 뭐 주기적으로 세계 신기록도 경신도 하고, 그리고 뭐 다른 나라 선수들이 가지고 있지 못한 독보적인 그런 기술들과 능력들도 가진 선수들을 계속 보유를 하고 있잖아요. 한 선수가 뭐 은퇴하면 또 주기적으로 뭐 5년 후, 10년 후 하면은 또 월드 클래스 선수가 또 나오고, 뭐 최민정 선수 같은 경우 이제 안현수 선수와 더불어서 독보적이죠. 그 종목에서 이제 말 그대로 역대 최강에 거론될 만한 그런 엄청난 선수죠. 그래서 이제 남녀 모두 뭐 그런 선수를 또 보유해보기도 한 나라가 우리 한국인데, 왜 이런 실력이 좋은 선수들이고 질비한 이런 나라에서 왜 이런 일이 못하는 나라도 아니에요. 쇼트트랙을 못하는 나라도 아닌데 왜 이런 일이 벌어져야 되는지, 예, 저는 정말로 참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다음 영상에서는 뭐 지금 핫한 최민정 선수가 뭐 기술적으로 다른 선수들보다 어떤 면에서 우위에 있나, 이게 전문가적인 분석은 되지 못합니다. 저도 이제 뭐 운동 쪽으로 전문적으로 판 프로 선수가 아니고 팬 입장, 팬 입장에서 지금 나오는 얘기들 영상 같은 데서 전문적인 선수 말고, 전문적인 선수분들 건 제가 손댈 정도가 아니고, 특히 이제 뭐 올림픽에 출전했던 올림픽 출신들의 뭐 해설 같은 거는 제가 손댈 그런 게 아니고, 여러 가지 영상을 프로가 아닌 분들, 팬분들이 이제 분석하신 영상들이 있는데, 거기서 이제 제가 좀더 덧붙여서 하고 싶은 얘기들에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좀더 얘기들을 덧붙여서 해볼까 하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현대판으로 저는 이제 고서에서나 나올 줄 알았던 맹모 7천지교 뭐, 아, 맹모 3, 죄송합니다. 맹모 3천지교, 3천지교보다 더한, 최모 7천지교, 최모 7천지교가, 현대에서 재현되는 걸 보고, 역시 사람이 사는 곳에서의 그 유행이라든가 생활 방식 이런 거는 돌고 도는구나. 그렇게 오랜 시간의
맹모 3천지교와 제모 7천지교간에 그렇게 오랜 시간의 갭이 있는데도 예. 그 이어지는 걸 보니까 그런 생각도 해보았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앞으로도 뭐더 흥미롭고 더 트렌드에 맞추고 더 재미있는 예, 그런 영상을 여러분들께 보여드릴 수 있는 체크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